제이름은 권혁국이야. 나이는 22살. 어디 활동한 적 있니? 대학교 동아리에서 주로. 프로 같은 거 있어? 흑인음악 동아리에서 주로. 계속 넌 음악 할 거니? 음악은 어떻게 하려고? 결정하기 힘든 거였는데 안 되면 어떡한데? 몇 년 동안 네가 바쁘면서 음악을 할 수 있어? 이거 하면 안 되겠냐? 누가 물었지 넌 뭐 때문에 설레? 그런데 왜 빨리 결정을 못해? 엄마 걱정이라면서 넌 겁내. 겁쟁이나 하는 변명을 떠해. 그냥 미친 척하고 계속해. 들을 때까지 진짜 미쳤네. 지금 가족들이 내게 던져대는 몰매는 아주 잠깐만 아프면 돼. 깊은 인상을 쓰고 마이크 앞으로 반복이 답이라며 다시 앞으로. 난감으로는 안 되니까 다시 앞으로. 또 멈춤 삭제 다시 앞으로. 지금 끝내버린다면 그냥 끝. 앞으로 돌려버린다면 다시. 지금 끝내버린다면 그냥 끝. 앞으로 돌려버린다면 다시. 익숙해졌어 난. 그래서 그리워 다 그 모습도 나. 것들 뿐 영원히 20살일 줄 알았던 나 역시 7년 만에 만난 친구의 말투는 시간이 흘렀다는 걸 사실로 바꿨지. 눈치를 조금 보는 듯해 늦은 나의 군대 갈 시간이 오는 듯해 엉덩이가 뜨뜻해졌지. 반대로 패기는지 현관 밖에서 차갑게 오는 듯해 yeah. 모자를 벗었지. 묘하게 달라진 함성 머리도 노랗게 처음으로 취해봤던 각도. 집이 제일 편하단 말하는 나의 사정도 이전에 나와 많이 달라져 있다고 이런 내가 어색해. 그래서 천천히 돌려버릴 거야 다시 앞으로. 내 목소리에 집중해줄 수 있다면 기꺼이 돌려버릴 거야 다시 앞으로. 익숙해졌어 난. 그래서 그리워 다 그 모습도 나야. 거니까. 솔직히 돌아가고 봐. 오늘도 어제가 되니까.